빠방하이. 다들 당연한 줄 아는 기본 상식, 생각보다 잘못된 내용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조금만 파봐도 아무 근거 없는 상식들이 넘쳐나는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당신이 몰랐을 신기한 상식 탑5 시작하겠습니다.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지닌 영리한 인체, 눈, 코, 입부터 뇌, 심장, 폐, 혈관까지 지금 이 시각에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요, 어떤 부위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먼저 부비동, 코를 통해 연결된 뼛속 공간으로 공기가 차있는 동굴인데요, 왜 있는지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부비동에 점액이 차면 두통, 염증 등을 유발해서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한다고. 여긴 뭐라고 부를까요? 이물샘 아니고요, 제3안검샘 반월추력입니다.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제3의 눈꺼풀, 달기나 도마뱀, 고양이 등의 동물에겐 필수적이지만요, 인간에게는 퇴화된 기관입니다. 이렇게 눈구석에만 남았다고 하죠. 여성과 남성 가장 큰 신체적 차이 중 하나인 가슴,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남성에게 유두는 생존적인 측면에서 아무 이점을 찾을 수 없는 기관인데요,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임신 6주가 되면 성분화가 일어나는 태아, 유두는 그 이전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Y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어 남자로 자라는 건데요, 이미 만들어진 건 지우지 못했다는 거,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놔둬도 딱히 문제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거라고. 우리가 소름 돋을 때 혀를 바짝 세우는 작은 근육은 잇모근입니다. 동물이 포식자를 경계할 때 쓰는 근육인데요, 인류가 털로 덮여있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했을지도 몰라도요, 지금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근육 중 하나이죠. 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은 외모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기능은 없는데요, 미래엔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순 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위 들도 있습니다. 아파야 비로소 존재를 확인한다는 장기들, 림프계의 한 부분인 편도선은 의학적인 기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염증과 암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어서 편도를 제거하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간 뒤에 숨어있는 쓸개도 비슷합니다. 감염, 담석, 암의 발생 위험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은 절제술을 권하고요, 혈액에 불순물을 걸러 염증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돕는 비장도 조금만 조심한다면 제거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과거 인류에게는 꼭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진화의 과정에서 쓸모가 없어져 몸에 찌꺼기처럼 남게 되었다는 신체 부위들, 그래도 확실한 건 먼 미래엔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도 머리카락은 좀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너무나 당연시했던 상식들, 의외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그러나 주변 환경의 밝기와 시력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눈의 피로는 불러올 수 있지만 시력 저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단 책과 달리 스스로 빛을 내는 전자기기라면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귀를 계속 봐야 한다? 입이나 코와 달리 귀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므로 인위적으로 파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귀 보습을 돕는 귀지, 산성 성분을 띄고 있어 세균 침입을 막고 쓴맛이 나서 벌레들을 물리치는 성질을 갖고 있죠. 평생 귀지를 파지 않아도 별탈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오히려 귀지를 계속 제거하면 세균 감염 위험으로 귀지의 양만 더더욱 늘어난다고. 술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술을 마시면 온몸으로 기분 좋게 퍼지는 온기, 혈관이 확장되면서 따뜻한 혈액이 몸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인데요, 이거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몸속 체온은 떨어져 저체온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부르르 떠는 자연적인 신체현상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죠. 고난당한 상황에서 춥다고 술을 마신다? 더 빨리 동사할 수 있다는 것. 등산을 마친 뒤 밀려오는 근육통, 허벅지 근육이 터질 것 같은 오르막길보다 비교적 쉬운 내리막길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산을 내려갈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 상태에서 체중을 지탱하는데요, 이때 근육 섬유가 끊어져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죠. 여름철 사람이 분비는 장소에서 나는 코를 찌르는 땀냄새, 그거 아셨나요? 땀 자체는 무색무취라 하는 것. 박테리아가 작용을 해야 비로소 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순수한 땀 한 컵을 박테리아가 없는 시원한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불을 끌 땐 찬물이 최고다? 이것도 아닙니다. 물이 불을 끄는 원리는 간접적입니다. 불과 접촉했을 때 생기는 수증기로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는 건데요, 만약 물 자체가 이미 뜨거운 상태면 수증기가 더 빨리 생기게 되고 점착성도 높아져서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 생각도 못한 의미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흔히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면 강아지들이 뛰노는 엉망진창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만요. 씨름의 용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여기서 개는 멍멍개가 아니라 고칠 개. 경기 중 쌍방이 같이 넘어지면 서로 자기 편이 이겼다고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경기를 새로 하라는 의미로 개판 5분 전을 외쳤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태클을 걸 때 쓰는 딴지, 다른 사람의 달이 딴족에서 왔다고 합니다. 딴족, 딴죽, 딴지로 변형된 건데요. 씨름이나 택견에서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을 딴죽 걸다라고 부른다고. 열심히 공들인 일이 아무 쓸모도 없어졌을 때 하는 말, 말짱 도루묵. 유래는 조선 14대 임금 선조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 피난길에 묵이라는 물고기를 처음 맛본 선조, 너무 맛있어서 은어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나중에 다시 먹어보니 이게 웬걸? 너무 맛없는 거죠. 은어라는 이름이 아깝다며 도루묵이라고 불러라고 해서 생겨난 말이죠. 학을 떼다, 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땀을 뺀 후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학은 새가 아니라 학질을 가리킵니다. 학질은 과거 끔찍했던 전염병 말라리아를 지칭하죠. 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학질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라는 의미라고. 남에게 잘 보이거나 귀여움을 받으려는 행동, 아양 떨다. 아양은 옛 여인들이 겨울철 쓰던 아얌이라는 모자에서 왔습니다. 끝에는 아얌드림이라는 비단댕기를 길게 늘어뜨리는데요. 흔들리는 모습이 시선을 끌었다고 하네요. 몰랐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엔 불교 용어들도 많습니다. 찰나는 불교에서 극히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찰나 생멸, 찰나 속에 영원이 있고 영원 속에 찰나가 있다. 혼란에 빠진 현장을 뜻하는 아수라장. 불교에선 선신 제석천과 악신 아수라 간의 싸움터를 가리킵니다. 2판, 4판,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쓰는 말인데요. 2판승과 4판승으로 나뉘는 승려. 과거 조선이 숙류억불, 즉 불교 탄압 정책을 펼치던 시기. 승려가 되는 건 인생의 마지막 선택으로 여겨졌다고.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야단법석은 사실 불교의 야외 법회 장소입니다. 석가모니가 실내 법당 자리가 없어 야단법석에서 법회를 진행하자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자리싸움을 벌였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생각 없이 썼던 말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지금은 너무 익숙한 결제수단 신용카드. 요즘은 단말기에 꽂거나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되지만요, 여전히 카드를 긁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내리긁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걸까요? 아니거든요. 1987년 신용카드업법 개정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신용카드, 국내 은행권에서도 관련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산에 연결되기는커녕 카드 단말기조차 없어서 오로지 매출 전표에 의존하던 시절이었죠. 결국 결제를 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압력을 주면 색이 변하는 용지, 압인지, 여기에 신용카드를 대고 볼펜으로 긁어서 카드번호 및 유효일자, 소비자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카드를 긁는 작업입니다. 카드번호가 볼록하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그러나 카드의 보급이 늘어나자 신용카드를 하나하나 긁는 일은 꽤 힘든 노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초의 카드 결제기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등장했으니, 압인기. 카드를 내밀면 압인기에 카드를 눌러서 도장처럼 매출 전표를 찍어 꺼내기, 볼펜으로 긁는 수고를 한 번에 누르는 걸로 덜어줬죠. 그때는 정말 아날로그 그 잡채였는데요. 손님에게 카드를 받은 가게 사장들은 매출 전표를 손수 모아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제출해 카드 대금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이후 시간이 흘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면서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카드 뒷면 마그네틱선을 단말기에 긁기만 하면 끝. 그러다 2013년부터 보안성이 더 좋은 IC칩으로 세대 교체됐고요. 이제는 실물 카드 없이 결제가 되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죠. 이제 압인기는 거의 구경하긴 힘들지만 전산 결제가 어려운 곳에서는 일부 사용되는 곳이 있다는데요. 카드를 긁는다는 게 이런 의미였다니 충격이네요. 여기 신박하고 재미있는 상식들이 있습니다. 찌는 듯한 모래사막, 사막에서의 최대 위험은 뭘까요? 탈수? 아니요, 익사. 무려 사망 원인 1위라고. 아니 물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익사를 하냐고요? 비가 엄청 드물게 오는 사막. 그러나 한번 내리면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빗물을 배출할 하수시설도 없고 숲도 없으니 물 불어나는 속도가 엄청난데요. 이런 이유로 1995년 사하라 사막에서는 단 한 번의 폭우로 300명 이상이 익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더 무서운 건 평소에는 말라있어서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것. 사막에도 물이 흘러가는 강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내가 마른 강 중앙에 서 있는데 폭우가 내린다.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 내려오는 걸 보고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얼음집 이글루. 에스키모의 이글루는 인류가 적응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지만요, 에스키모가 이글루를 전통적인 가옥 구조로 삼았다는 건 크나큰 오해입니다. 오늘날 캐나다와 그린란드에 거주하는 에스키모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얼음 이글루라는 건 구경도 못해왔다고. 단지 소수의 에스키모만이 이글루를 사냥용 임시 거처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투척 후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원시사에서 사용했던 진짜 부메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메랑의 용도는 사냥용 혹은 전투용. 최대 이점은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도는 회전력에 의해 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낫을 잡듯이 쥐고 던져 목표물에 박아놓는 건데요. 투척 무기로 일종의 소모품이죠. 돌아오는 것들은 리터닝 부메랑이라는 특수한 부메랑인데요. 재질도 가볍고 자칫하면 아군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연습용 또는 놀이용으로 사용했죠. 하지만 1804년 부메랑이 세상에 처음 소개될 때 되돌아온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은 유럽인들, 이 때문에 부메랑의 아이덴티티로 정착한 거라고. 이글루와 부메랑은 정말 놀랍네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신기한 상식들, 사막에서 입사할 수 있다니 충격. 마무리. 아직 지역별 신기한 분식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용가리?